제이 캐릭터 김영사 배우 제이 어떤 인물인가요? 일단 과거도 미래도 모르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는 그런 클럽 에이스라는 아이고요. 그 되게 불안해 보이고 그런 아이입니다. 이거 스포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, 말을 엄청 조심하게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요? 예. 네, 그냥 불안해 보인다고만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굉장히 불안하고 예, 키는... 지금 굉장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네, 예, 괜찮으세요? 저번에 예. 한번 그 GV 할 때 말 실수를 해가지고 스포를 해가지고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서 한 세 번 정도 들었거든요. 스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한 네. 사람이고요. 그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뭔가 쫓기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죄인은 제이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. 왜냐하면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. 그리고 이들이 모두 제이를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서 배우는 지금 여기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뭐 스포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시청자분들이 제이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줬으면 좋겠다. 그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는 그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느꼈던 게 그 자그마한 쥐도 정말 먹이사슬 정말 아래에 있는 쥐도 이렇게 너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깨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. 그 속담이 네. 되게 좀 잘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약간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더 의문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